내일은 벚꽃 개화로 인해 정작 벚꽃축제에는 예년에 비해 초라한 모습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벚꽃들이 꽃비를 만지면서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안겼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여주시의 대표 벚꽃 명소인 흥천면 규백리입니다. 1.2km의 도로 양옆으로 오래된 벚나무가 줄지어 있어 봄이면 벚꽃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올해 벚꽃이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만개하면서 축제 기간 중에는 예년의 화사한 모습을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벚꽃잎이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면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즐거운 봄날의 한때를 즐깁니다.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좀 벚꽃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좀 만개를 했었고. 근데 또 그래도 한번 와보자고 와봤는데 또 오히려 지금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게 조금 더 꽃비 같아서 또. 코로나 전에는 축제 기간에만 10만 명 이상이 찾던 벚꽃길 명소. 지난 3년 동안은 드라이빙 관람이라는 방법으로 축제의 명맥을 이어오다 올해 7번째 벚꽃 축제를 열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해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원봉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되살아났습니다. 지역 주민을 활용해서 멋진 프로그램을 짜고 나름대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벚꽃길 조성에 나선 주민들은 333번 지방도를 중심으로 금사면 개신리에서 규백리까지 지금까지 7.5km에 이르는 벚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드라이빙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벚꽃을 이렇게 많이 올해 고목이 됐잖아요. 이렇게 고목된 게 별로 없거든요. 여기 고목이 되는 너무 살아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연이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서비스도 좋네요. 우리가 사진도 찍어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애쓰네요. 때일은 개화로 인해 축제 기간 중에 맞이한 벚꽃 엔딩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여주 벚꽃길은 내년 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